북한에서 대규모 지하공전이 발견되자 중국 동북공정이 완전 초토화될 뿐 아니라 만주, 그러니까 과거 옛 고구려의 고토들을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양에서 대규모 고구려 지하공전들이 발견되면서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관동지방, 즉 지금의 도쿄지방 일대까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개척지였음이 밝혀지면서 고구려의 영토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사, 그리고 고조선사를 통한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큰 그림이 나오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현재의 유럽연합은 과거 로마 제국과 흡사한 법력입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명화된 나라인 로마 제국의 후예이자 법력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얻고 있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유럽 통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거 로마의 역사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심지어는 화폐경제 통합까지 이뤄지는 대통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 학자들은 기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수년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잦았던 유럽 대륙에서 급속한 평화와 통합이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대규모 지하궁궐이 발견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바탕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동북아시아가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평양에서 발굴된 대규모 지하궁전. 지난 2017년 이후로 북한 평양시 량난구역 보성리 일대에서 대규모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지하궁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마치 이집트 피라미드의 벽화와 흡사한 고구려 시대의 생활상이 담긴 벽화들을 비롯해서 금제 장식품들이 대거 출토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 무덤의 양식으로 당시 고구려의 뛰어난 건축술뿐 아니라 문화 수준을 보여줍니다. 과거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출토되는 이러한 무덤들은 길쭉한 기둥이 도열해 있어 마치 지하 던전 혹은 지하 비밀 궁전과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이러한 무덤 양식은 매우 희소한 것으로 중국에서도 매우 희귀한 것들이며 북중 접경지대 국내성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무덤들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덤들을 지하궁궐로 부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무덤 양식들이 마치 이집트에서나 볼법한 건축 양식들이라는 겁니다.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이집트의 맘루크 왕가가 고구려 고주몽의 후손들과 혈통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충격적인 해석까지 내놓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고구려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벽화 양식이나 고구려의 피라미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그저 황당한 판타지 소설이 아닌 정통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아직까지 국가적인 연구가 체계화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고구려, 중국 일대, 그리고 페르시아, 이집트로 연결된 고대사적 연결고리는 최근에도 발굴되고 있는 고구려의 유적들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고구려의 지하궁전들은 현재 중국 땅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대규모 피라미드 유적들이 한국의 고유유적임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은폐 중인 시안의 피라미드. 세계 역사학계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집트에서나 발견되는 대규모 피라미드 군락이 한반도 북부지방에서부터 이집트로 연결되는 선상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의 피라미드 군락은 이집트가 아닌 압록강 북부 지반성 북쪽 계곡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다른 곳은 중국 내류 시안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러한 발굴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석조 건축 재료는 가공하기 쉽고 비교적 가벼운 석회암으로 지어져 있어서 거대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고구려의 피라미드들은 가장 가공하기 어려운 석재인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단순 단위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히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가공하기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그 때문에 고조선과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고대 국가는 당대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패권을 형성했던 국가일 뿐 아니라 극동아시아의 문명을 만들어냈던 마치 고대 로마 제국과 같은 위세를 떨친 나라였을 것으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발견되는 돌무지 피라미드, 고구려 국내성에서 발굴되는 피라미드, 중국 시안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 이란의 지구라트 형태의 피라미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고구려 양식 피라미드 무덤.
이렇게 하나의 선상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될 뿐 아니라 또 베링해협을 건너서도 피라미드 석조 건축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고구려의 피라미드 문화는 고구려보다 더 오래된 문명인 고조선의 것이고 또 한반도에서 이집트로 또 한반도에서 베링해협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세계 고인돌 지도를 살펴보면 한반도만큼 많이 발견되는 곳은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쌀농사 문화, 세계 최초의 선박 등이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들의 거주지였을 것이라는 역사적 해석은 메이저 역사학계에서 점차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중일 3국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떠오르는 극동아시아 권역의 문화를 두고 한자 문화, 즉 중국의 황하 문명의 배경을 둔 문화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고조선 문명, 즉 한민족이 만들어낸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명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개척. 그동안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 중부, 만주 일대를 다스렸던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일본에서는 고구려계 혈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구려인 담증이 그린 호리사 금당벽화 그리고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닮은 다카마츠 고분벽화만이 고구려와 일본 열도 간 교류를 보여준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국사책에서도 이러한 고구려의 일본 진출 역사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최근 일본 왕실이 다녀간 도쿄근교 사이타마현에서 고구려인들이 정착한 마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고구려 진출 역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구려 마을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일본으로 건너간 고구려의 왕실 가족들이 세운 마을로 알려져 있으나 광개토대왕릉의 비문에는 더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서는 왜구에게 시달리던 신라가 고구려의 지원을 요청하자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하여 일본을 전부 신화의 나라로 만들었고 좌군과 우군으로 나뉘어 우군은 오사카와 교토, 그리고 도쿄로 진군을 하였고 규슈와 도쿄 일대까지 고구려가 지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으나 20세기 들어와 일제시대 일본 군부가 광개토대왕릉의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역사서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일본 열도 정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광개토대왕릉비가 훼손되기 전인 1898년에 탁본을 뜬 문서가 발견되면서 광개토대왕에 의한 일본 정벌 내용이 알려졌으나 안타깝게도 역사 왜곡이 심한 일본 서기에 근거를 둔 역사적 해석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더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아닌 일본에선 고구려, 심지어는 고조선에 대한 학습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이 출연한 광개토대왕의 판타지물 드라마인 태왕사신기가 바로 고구려와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본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알아가기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왕실이 고려신사, 즉 고구려의 약광왕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신사를 찾아 참배를 한 이후로부터 고구려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구려와 고조선사를 통한 동아시아 통합. 고구려와 고조선사는 향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권 통합에 알맞는 기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조선, 고구려 두 역사 모두 한반도와 일본 열도, 중국의 서부해안 만주지방을 관할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와 같이 이들 지역의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고구려의 일본 정벌이라던가 백제의 일본 열도의 담로 건설을 통한 통치 등에 대한 부분은 과거 유럽에서 로마의 역국 브리튼 섬 정벌 그리고 프랑스의 영국 정벌을 등의 사건들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영국에서는 과거 프랑스의 브리튼 섬 점령 기간 동안에 영국 내 귀족과 상류층들 사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영국 내 상류층들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고대 사극인 NHK 쇼토쿠 테자 드라마에서는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즉 백제어를 여과 없이 방영한 바 있고 고대 시기 상류층들이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일본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이름 짓기, 한국어로 말하기가 유행할 정도로 과거 유럽연합의 역사, 유럽의 통합과정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큰 충격을 줍니다. 최근 일본 왕실에서도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지고 고마신사를 찾은 이후로도 일본 왕실에서는 고조선, 고구려사에 대한 비공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고조선과 고구려의 직통계승 국가인 한국이 가장 앞서서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굴 등을 통해 안중근의 주창한 동양평화론, 즉 극동아시아 서태평양 연안 지역이 평화롭게 통합되어 유럽연합과 흡사한 평화공동체를 한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조선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가 된 나라이며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고조선을 계승한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 세월 동안 고조선과 고구려의 직통계승한 나라입니다. 최근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의 역사학계에서는 현대만주, 일본, 한반도, 산동반도, 그리고 멀리는 몽골까지 고대 언어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고조선, 즉 과거 한반도의 국가의 실체를 점점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동아시아 지역의 고대사의 복원은 현재 진행 중인 극동아시아 통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럽연합의 모델로 인접한 국가 간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어느 국가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 간의 운명이 갈리우게 됩니다. 유럽연합을 주도 중인 독일은 사실상 유럽의 맹주가 되었고, 북미 역시 통합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가장 경제와 문화 역량이 센 나라인 미국이 북아메리카의 패권을 모두 차지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혹은 중국이 한중일 3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해석을 오랜 세월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한중일 3국의 패권을 독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치 한중일 3국을 통합했던 고구려, 고조선과 같은 강성한 국가의 모습이 평화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 권역의 중심지에는 세계 무역센터들이 존재합니다. 동북아시아 3국을 대표하는 무역센터는 다름 아닌 한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점점 국제기구의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한국이 동북아시아 3국의 통합을 주도하는 거대한 패권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한반도의 고인도를 만들며 거주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피라미드 석조 건축 문화는 한반도에서 중국 시안 그리고 이집트 방향으로 진출하고 교류했을 것이며, 또 한반도에서 베링해를 거쳐 멀리는 남미까지 피라미드 문명이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연방 시스템을 갖추고 오늘날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러한 루트를 따라서 세계 육상루트와 물류루트가 다방면으로 구상 중인데요. 다시금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